택티컬 SMG 신총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29만 2,500달러. 이것이 바로 택티컬 SMG. 보시면은 한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사이즈, 하지만 사이즈가 작은 건 아니에요. 총기 반동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손으로 잡고 쏠 겁니다. 이쪽에 보시면은 모드는 두 가지, 자동이랑 안전모드. 메이드인 LC. 총기 위쪽에는 레일이 달려있는데 여기 위쪽에다가 조준기 같은 거 달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정면에서 보시면 이런 모양, 총기 뒤쪽에는 조준기가 달려있는데 얘는 잘 안 써요. 그냥 대충 감으로 씁니다. 여기까지. 놀랍게도 이 총은 33발이 나가고요. 잠시만 가만 있어봐. 탈카, 아니 여기 안에 33발이 들어갈 수가 있나 근데? 이 총알이 나가는 모습을 슬로우 모션으로 다시 볼게요. 이렇게 찰칵찰칵. 총 쏠 때 여기 잡으면 안 됩니다. 손가락 맞아요. 바로 장전 모션으로 볼게요. 얘를 빼. 됐어. 얘를 버려. 됐어. 바이바이. 그리고 주머니에서 단창을 꺼내서 여기다가 찰칵 빼야지. 됐어. 한번 땡겨. 이거를 착. 끝. 장전 끝났어요. 다음에는 이 총기의 사거리를 볼게요. 저기 앞에 자전거가 있는데 이 총으로 한번 넘어뜨려 볼 거예요. 1인칭 하시고 마우스 위를 돌려. 됐어요. 발사. 아 여기는 닿지가 않죠. 제가 발사하면서 앞으로 전진을 해볼게요. 오 여기다 여기. 스탑. 이 총기의 사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. 제가 비교용으로 AP 피스톨도 쏴볼게요. 비슷한 거리에서 앞에 있는 자전거를 발사. 얘도 닿네. 자 그러면은 조금만 뒤로. 안 닿죠? 여러분들 사거리 같은 경우는 AP 피스톨이나 택티컬 SMG나 똑같아요. 이번에는 AP 피스톨이랑 집탄율을 비교해볼게요. 먼저 택티컬. 한 번 더. 그 다음에는 AP 피스톨. 왼쪽이 택티컬, 오른쪽이 AP 피스톨. 명중률은 AP가 더 좋군요. 오케이. 다리다가 발사. 연쇄력 소스 괜찮아. 확장 탄창으로 바꾸시면은 길어져요. 이렇게. 아 총알이 60발이네. 소음기 달아야겠죠? 스코프. 아 위쪽에 스코프 있어요. 다른 거는 상징 같은 거. 금색으로 넣으면 진짜 멋있을 것 같은데. 구입에 클릭. 이제부터 데미지 테스트를 들어가 보겠습니다. 준비하시고 발사. 출발. 준비하시고 두 발째. 오 한 탄창만에 벌써 고장. 세 발째. 여기까지. 여러분들 AP보다 확실히 택티컬 SMG가 훨씬 더 데미지가 좋습니다. 자 그렇다면 이제 종합적인 평가를 짓고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이 총기 같은 경우는 명중률이 살짝 떨어진 것처럼 보여도 장탄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.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.